아메리카 에피사. 자, 여러분을 미국에서 또 다시 한번 구멍치기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구멍치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떤 섬에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약간 러문도처럼 환상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번에는 구멍치기를 낮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야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곰치, 크레이프시 이런 레끼들이 거의 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퍼펙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구멍치기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안 가. 가자, 리발. 자, 여러분, 오늘은 낚싯대를 쓰지 않고 저번에 썼던 요 셀카 봉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작살이에요. 요렇게 앞으로 당긴 다음에 물고기 봤다 그러면은 탁 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거를 오늘은 낚싯대로 한번 써볼 거고요. 낚싯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미끼가 뭐냐면요, 살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갱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쉬림프, 새우. 자, 그래서 오늘 요 두 개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격 급한 미국인 오파라이 지금 벌써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동해 아니야? 원래 여기 이렇게 맑아요? 이 섬이 좀 맑은 편. 아, 이 섬이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저 손목 스냅 보세요. 랄근 보세요. 영어로 전완근을 뭐라 그래요? 한국어로 전완근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랄근. 여기가 소란 부분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너 미국인 아니지? 어디? 여러분들 어디? 크레이프시가 그냥 보여요. 어디? 2마리. 오! 와! 또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크레이프시. 야, 보이시죠? 제발, 야, 가지 마. 야, 한 마리 더 어디 있어? 있어, 깊게. 얘네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야, 있어? 저기 또 있다. 제커! 제커! 와, 여러분, 크레이프시 앞에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쫄짱개처럼 있어요, 쫄짱개. 여기서 크레이프시가 쫄짱개 취급인가요?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런 취급은 아니고. 여기 사이에 크레이프시. 어디? 너. 야, 가져간다. 가져가? 낚아. 아, 안 가져갔어. 아, 얘네가 먹이 반응은 없어. 자, 여러분, 그 새우가 입질이 없어가지고요. 정갱이리그로 바로 바꿔볼게요. 그 사연 이거 얼마요? 외국인이에요? Yes, sure. 20만 원이요. 이렇게 호갱치네. 아니 근데 잠깐, 왜 이렇게 맛있게 잘린 것 같아? 라삭 사무라이. 발음 한번 굴려줄 수 있어요? 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끼고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ey crayfish, I'm coming. 오, 야, 제일 크다. 오, 다듬어. 오, 온다. 야, 먹었어. 야, 얘네 입질 바로 오네. 역시 정갱이가 바로 오네. 앞에 또 있어. 개 커. 얘 대가리가 개 큰데? 좀 물었어요. 여기 흔들리죠? 아, 정갱이만 가져갔어, 리팔레끼. 여러분, 저기 한 마리 있거든요, 지금. 형. 먹어, 바로 먹어, 얘네. 더듬이 같아, 돼. 온다. 기다려. 근데 바늘에 걸려야 되거든. 아, 저 보니까 추릅추릅이야. 라이나, 오 마이 갓. 와, 아니, 크레이피쉬를 이렇게 보면서 구멍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야, 갈매기 레끼야, 라가리 해라. 곰치 메다짜리 한 마리 잡아보고 싶거든요, 진짜. 자, 여러분, 이게 돌이 여기 보시면 허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 랄매기 리발레끼 똥이에요. 그래서 이 똥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떨어지면 진짜 르네 앤 어머니 대성 통고 럼프. 저기, 저 크다. 추비를 파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먹고 있어. 야, 걸었다. 걸었어. 이야. 아, 걸었는데. 진짜 깝다, 걸었는데. 미친 듯이 맞나봐, 진짜 여기. 왜? 곰치! 빨리! 형, 어디? 찍혔어? 안 돼. 여기 있네, 바로 있네. 어디? 오, 야. 곰치. 세 개 다 넣어.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계속 지금 돌고 있어. 제발. 야, 저 곰치 개 커. 그때 잡은 것보다 훨씬 커. 이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없어졌어. 그때 곰치 딱 한 마리 잡았잖아요. 근데 저 사이즈가 말이 안 돼요. I'm very exciting. I must catch eel. 엘렌나. eel. 플라이아가레 홀. 지금 팽팽하다. 댕기네. 걸린 것 같은데? 나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빠졌어! 이거 뭐야? 뭔데? 빨간 개. 개? 뭐야? 개 있어, 개. 빨간 개. 정갱이로 해줘. 개 들어갔어. 예. 바로. 야, 먹어. 그렇지. 오케이. 걸면 대박이다. 지금 개 다리 걸렸어. 지금 걸렸어. 야, 빨간색 개는 뭐지? 홍게 같았어, 진짜. 뭐예요? 캘프크랩이었을 거예요. 캘프크랩. 잠깐만. 벽에 하나 있네. 저 안에 존개 커. 너 거 먹었다. 기다리고 있어. 진짜 커. 제발. 아메리칸 시티즌 힘을 보여줘. 쇼미더 크레이피쉬. 뺄 거야? 곰치다. 어디? 오케이, 곰치 봤어요, 곰치. 제발, 물어. 곰치다, 진짜 곰치. 한번 해봐. 오, 잡았어. 곰치야? 야, 곰치 잡았어. 야, 개코. 와우. 올려. 그렇지! 곰치! 아메리칸 시티즌! 와, 여러분. 곰치입니다. 진짜 곰치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와, 어마어마하다. 사이즈 괜찮지? 사이즈 괜찮아. 야, 이거 킵해야 돼. 이거 어떻게 킵하자. 와, 얘 곰치 꼬는 거 보세요. 얘 성격이 엄청나서 자기 살도 막 뜯더라고요. 지금 지가 꼬았네. 야, 저 지금 목에 걸렸어. 야, 목에 걸렸어. 이거 얼른 가서 풀어줘. 자, 여러분, 일단 오파라님은 저거 킵하러 갈게요. 와, 대박. 저희가 최근에 잡은 거보다 좀 더 큰 거 같아요. 야, 곰치. 어디? 일로.
들어갔어? 들어갔어? 곰치 많네 진짜. 곰치 파티 해야겠다. 야야 곰치 어디 어디? 좀 곰치 여기로 들어갔어. 뭐야 나 진짜? 한번 꺼내 해봐. 꺼내 살살 그냥 쭉 꺼내면 돼. 오오오오오 곰치야? 몰라. 곰치야? 뚝뚝 치는 게 크레이피시 같은데? 아니야 저 곰치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저거? 아 일단 야, 있어. 야 곰치 진짜 커. 어디? 여기. 우와 씨 내가 넣을게 이거. 없어? 와 여러분 저 안에 곰치 진짜 커. 우와 야 무퇴장어 같아. 장난 아니지 메다야. 메다야 진짜 이거 메다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어? 곰치 먹어. 곰치 먹을 것 같은데? 제발. 우와 씨 야 페어 같아 페페야. 메다 제발 울어 제발. 여기 앞에도 있잖아. 곰치 뭐야? 여기도 있어. 아니 여기. 야 이거 뭐야? 저거 어떻게 손으로 잡고 싶어? 야, 손가락 라삭대. 잠깐만. 어? 곰치랑 크레이피시랑 싸운다. 형 야, 아래 곰치 있어. 야 나 크레이피시야 자꾸 끌고 가. 그거 봤어? 어 내 곰치 내 거 물었다. 아 빠졌어. 아. 형 얘 잡아. 얘 잡아. 미끼 있어? 얘 잡아. 없어. 그냥 해볼게. 오 이거 봐. 야 이거 공격한다. 그냥 무는데? 형 미끼 빨리 껴야겠다 그냥. 먹이 반응 찍을 수 있어. 봐봐. 왔다. 야 냄새 봐. 야. 아직 기다려. 야 이게 말이 돼? 기다려볼까 먹을 때까지? 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봐. 끌고 간다. 목에 아예 넣었을 때 해야겠다 맞지? 추베르. 아니야 쭈룹쭈룹이야. 잠깐만 반응 걸렸다 이제 걸렸어요. 걸렸어? 어 형 이거 봐 이거 봐. 땡겨. 예! 개 커! 우와 미쳤어. 우와 잠깐만. 우와 야 이거 말이 안 돼. 일로 와봐. 우와 우와 오 뭐야 야 지가 묶었어 괜찮아 야 떨어지겠다 이거 앞으로 우와 곰치 이거 개 크다 야 나 낙지 유튜버? 인정 오늘 곰치 많이 잡자 곰파하자 곰파 석세스 형 개 커 얘 얼마 얘 야 얘 80 곰팡이 분들이 곰치 잡으면 좋아해? 개 좋아하시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야 진짜 사이즈 봐 여러분 뭐야 야 사이즈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야 도와줄게 발 하나 더 야 야, 우리 여러분 오늘 곰치 파티 또 할 것 같습니다. 야, 너 왜 펀치는 안 하냐? 아, 얘 무서워서 땡콩 맞아라. 절대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야, 하지마.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얘 어떻게? 얘 일단 놓자. 집게로 나가리 한번 잡아보고. 원, 투, 쓰리. 아하하하. 나 쫄았네. 우와, 야, 코브라 아니야? 그렇지. 들 수 있어?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우와. 형, 빨리 갔어 잡자. 야, 저 안에 개 큰 거 있었는데. 어디? 야 뭐야 문어 잠깐 제가 들어올게 손으로 그랬지 야 이거 뭐야 왜 물었어? 아니 무늬가 있었어 괜찮아 잘했어 혹시 위험하니까 나 개 놀랬어 얘 먹물 바로 먹고 있더라고 야 나 입질했어 곰치 같아 기다려봐 살살 땡겨봐 크레피시야 곰치야 문어 또 있다 문어 딱하게 일로 와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놓쳤어 야 나 곰치야 간다? 어 천천히 땡겨 형 쭉 땡겨 맞아? 곰치야? 빠졌어 아니야. 오, 야, 개커, 야, 개다. 형, 일로 와. 할 수 있어. 걸었어. 입에 걸었어. 입에 걸었어. 올라가. 와, 형, 나 너무 아픈데 지금? 아, 괜찮아. 잠시만. 내가 아픈 거 아니잖아. 야, 앞에를 잡아줘. 우와. 예, 일단 올라가자. 예. 제가 잡. 야, 손 조심해. 물린다. 괜찮아. 사이즈 개 미쳤어. 낙제 둘 다 좋아요. 오케이. 형 부탁해. 일단 나가. 진영아, 렛츠고. 런. 야, 미쳤다, 맞지? 형, 곰치 사냥꾼이구만. 런. 그러지. 야 따라가 재밌어 와 진짜 커 말도 안 돼 리얼 이거 보세요 곰치 와 얼굴 좀 보자 와 여러분 진짜 미쳤어. 곰치입니다 야. 미친 거 한국에서는 와. 깊은 바다에서밖에 안 살거든요 한번 내가 잡아볼게 이번에 아랫님을 잡아요 오케이 아 형 거기 손잡이에요 아씨 야 나 갈 뻔했다 지금 나이스 아 야 이 뜯겼다 얘 아 발치했다 미안해 Do you wanna implant? 오케이 나이스 와 이거 봐봐 와 얘 진짜 상어구조구나 입이 안에 턱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게 이중턱이에요? 네 그래서 안에서 한번 더 오 야 만다 야 터키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우와 사이즈 보이시죠 여러분 이때까지 잡은 거라 형 낚시 유튜버 린정? 대린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 많이 해주세요 야 오마이갓 펀. 야 진영이 때린 것 같은데? 미안해 진영아. 괜찮아. 어제 나한테 왜 그랬었어? 또 가? 또 가. 한 마리만 더 잡자. 자, 여러분 이제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곰치 한 마리만 더 해볼게요. 한떡방님 거 없잖아요. 밥만 줄래? 저거 다 못 먹잖아. 비행기표가 비쌌거든요. 내가 비행기표 내게 리발. 야, 또 왔다. 또 왔어? 아, 뭔데? 미쳤어, 또 뭔데? 왔어. 크레이야? 곰치. 진짜로? 어. 보여? 아니 내 손맛이 있잖아. 자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번 당겨봐. 지금 쭉 당기고 있잖아. 빠졌어.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곰치가 저렇게 보이시죠? 저렇게 지금 입 벌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리뱅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댄싱 머신 와 저러고 있습니다 저기 밥 던지면 무는 건데 사실 지금 저 사이즈 만족하지 않아 저건 새끼야 근데 입을 왜 이렇게 벌리고 있어 쟤는? 애교야 자기도 전갱이 처먹고 싶어가지고 야 저런 식으로 지금 자연 이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수심에서 곰치가 안 나오고 아쿠아리움 아니면은 못
건지. 어. 라가리 해라 얘기하고 있잖아. 리발렉이야. 약간 오 입지 개쎄. 초죽했는데? 초죽이면 곰치예요. 미끼 가져갔나? 와 미끼만 쏙 빼갔어. 안에 큰 거 지금 있어. 오 저기 있네. 저기 내 거 가져갈 느낌 있어. 곰치 꽤 커 꽤 커. 지금 갈게, 여기가 여러분 곰치꿀이다. 곰치꿀 곰치꿀 곰치꿀. 오케이 넌 뒤졌다. 지금 세 개 다 넣었다. 요거 중에 하나는 물겠지? 곰치 왔어? 곰치 왔어? 오 얘 근데? 아까 뭐야 개 크다. 됐다 가져갑니다. 어 가져가. 오케이 네, 진영 진영스 우와. 으,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으아! 낚싯대 안 부러지겠지? 야야야 개 큰가 보다. 진영아 스킬 보여줘. 개 크지? 아까보다 커? 아, 아 진짜 아깝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야 야, 여기 있어. 야 이거 찍어. 야 이거 찍어. 어디 어디 야 빨리 우와 미쳤지? 야 미쳤어 미쳤어. 야, 여기 넣어 여기 넣어. 와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먹을 것 같아? 어 잡으면 될 것 같아. 제발 제발 먹어? 아니 지금 바로 입 앞에 있어요. 야, 무서워. 됐다 됐다 고개 돌린다 입에 고개 넣어줘 돌린다. 입에 먹어, 넣어줘 먹어. 제발 먹어. 됐다 됐다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입... 먹었어? 가져간다 빼빼빼 오케이 됐다 먹었다. 이야 야야야야야야 야야 말이 안 돼. 야 무서워. 야야야야 잠깐만 야야 어어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 한국인이야 미국인이야. 같이 가자. 여러분 거대합니다 거대. 뛰어가는 거 개귀엽다. 진영아 어때 개 크지? 이거 봐요. 우와 여러분 우와 크기가 말이 안 돼 진짜. 와 여러분 두께 보세요. 빵보 오오 얘 몰라 그래. 오 조련 조련 조련. 웃긴 거 하나 알려줘? 뭔데? 그 구멍에 세 마리 있어 진짜로? 그만한 사이즈. 우와 얘 진짜 봐봐 미쳤어 아가리. 야 얘 지금 볼에 걸렸어. 실 리프팅 하고 있다니까. 와우 야야야 진영아 진영아 왜 이렇게 터프해 진영아 너. 야 너무 터프해. 와 진영아 살살해. 오 예예예예예예 몰렸어 몰렸어. 됐다 어 맞았다. 와 읽을 수 있어 잡고. 와 여러분 곰치 사이즈입니다. 용이야 뭐야. 와 미쳤어 진짜. 와 여러분 미쳤어. 자 여러분 곰치 입 한번 볼게요. 이게 안에 봐봐 이중턱이야. 아 저 안에도 턱이야? 아니 저것도? 이거 보리살 할 수 있어 혹시? 아니 아니야 야야야 목숨 안돼. 자 여러분 얘 바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리고 베리고. 근데 이거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이 주신 바켓이에요? 돌리고 돌리고 오 조심해.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얘네를 만져봤는데 가죽이 이게 뱀이야 뱀. 아니 뱀은 미끄럽기라 하지 얘는 되게 진짜 이상해. 사람 살 같아. 네 맞아요. 좀 뻑뻑한 어, 사람 살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점액질 어 뭐야 어 흰색으로 되네. 이건 만져봐요. 이거 우리 만져도 돼 손으로? 어야 이제 장난꾸러기 아메리칸. 왜? 비비니까 근데 이거 독 있는 거 아니지? 진영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아까 문어 미치는 줄 알았네. 그 문어 뇌진탕 걸려서 옆으로 가더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점액질이 지금 굳으면서 진짜 신기한 게 뱀 허물처럼 되고 있어요. 약간 붐바야 지금 허물 벗긴 느낌이거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와 쉣다바 리스커스팅. 오 야 얘 뭐야 야 빨리 왜 뭐야 왜 얘 뭐야 왜 나왔어. 야 곰치가 나왔어 밖으로. 아 야 뒤로 간다. 안돼 안돼. 와 이거 뭐야 나왔어 그냥. 야 여기를 이게 뛰어넘으려고 했나봐 맞지. 그니까 근데 크기가 작아서 괜찮아요. 아쉽지 않아요. 야 역시 미국 다릅니다. 형 영주권 가질래? 오파라님 그 영주권 받는 방법 중에 남자랑 결혼해도 가능한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럼 저랑 너 은혜씨한테 너 운중인데 아 미끼를 자꾸 따요.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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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곰치 왜 또 잡혔어 얘. 얘 놔주자 그래. 우리도 이제 방생해야지. 우리 먹을 만큼 잡았으니까. 자 여러분 저 곰치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쟤 뭐 먹고 가네. 내가 하나 줬어 갈 때. 아, 갈 때 가더라도 전갱이 하나 괜찮잖아. 뭐야 저기 크레이피쉬 또 있어. 왔어 뭐 왔다고? 오, 곰치 오, 곰치 대박. 곰치 거짓말 곰치. 야! 와! 사이즈 나 빼! 아, 야, 이거? 많이 챙겼잖아. 아,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얘는 발 빼가지고 제가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시만. 자기가 꼬아가지고 질식사 할 수 있나? 얘 어떻게. 기절한 거 아니야? 얘 어떻게. 혀로 한번 해줘. 절대, 네. 입이 지금 딱 묶였어요. 야! 입을 묶어버렸네! 입을 묶어버렸어. 자, 여러분 이 라가리 묶인 애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 곰치 또 있어, 또 있어. 이거 헤로질러도 잡겠다. 손 라삭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해. 너 다치면 나 뺨 맞아. 누구한테? 어깨 넓으신 분 있잖아. 지금 형은 뒤졌어 이제. 잠깐만 뭔데 뭔데 야 엄청 거 말도 안 돼. 곰치라고? 진짜 세. 야 더 커 더 커. 나도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영아 달려. 괴물이야 괴물. 우와 달려 야 우와 미쳐. 와
여러분 돌았습니다. 덕호 미쳤어요. 어 얘 또 꼰다 꼰다. 안돼 안돼. 야 방금 준영이 한 대 배 맞았거든. 먹는 거 같은데. 야야야 조심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들고 있어. 이걸 내가 잡을게. 와 미쳤어. 야야 뭐야 더키 아이스크림. 오 예예예 준영아 괜찮아? 한번 들어오세요. 와 사이즈 미쳤어. 와 이거 곰치 사냥꾼이네. 형 얘 챙겨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다른 애들 다 살려주고 큰 애 두 마리만 딱 가져갔습니다. 신발 한번 물려보자. 제 거물. 아니 이거 이거 한번 싹 한번. 어 이거 싸구려 아닌데. 아 미안. 유발 가스라이팅. 아 너. 한번 물어봐라. 얼마 센지 보게. 야 얼마. 야 냄새 나서 도망가잖아. 도망가. 야 자존심 상하니까 일로 와. 나 우와 야 씨. 와우 와. 와 제대로. 야. 아 커플 운동한다. 너 은혜한테 뒤졌다. 한국에 어깨 넓은 사람 있는데 너 뒤졌어. 너도 뒤졌다. 자 여러분 얘 바로 킵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다 방생을 했고. 자 요 큰 래끼 두 마리만. 형 들어가. 넣어보자. 싸나운 놈. 쉐끼다. 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오케이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 진짜 무겁다. 어 이거 열어줘 이거 열어줘 이거 열어줘. 열어버려 넣어버려. 걔도 할 수 있어? 너 야야야. 방금 이빨 나갔다 미안해. 임플란트 해줄게. 와우 와 닫아버려 할 건 다 해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마리 아주 큰 거 진짜 마지막에 저희 가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또 엄마 이렇게 한 시티즌이 해줬습니다. 오파라이님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숙소로 가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맞다 같이 먹어야지. 해산물을 못 먹어요. 배도 있고 낚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산물을 못 먹어요. 저스트 하비. 발음 맛 어때요? 에그 진영이 라삭라삭 해봐.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곰치 잡으러 왔는데 지금 저기 사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데? 곰치 뺏기는 거 아니야? 쟤네 뭐 뺏어? 당근 하나 주면 지나갈 수 있고. 키가 왜 이렇게 커? 공격 안 하지? 네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 거 아니까. 아~ 야, 동물원 같다. 근데 뒷발 지금 장전했는데 형. Do you like 곰치? 야, 쉴 때. 야 니 근데 왜 나 밀었냐? 아니 제가 뒷발을 장전하더라고. 형 들이받으면 나 도망가려고. 아이고 하나 둘 셋. 오 와 아직 한 발 남았다. 예! 아! X? 어? 디지털 X.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곰치 두 마리를 잡았는데, 사실은 일곱 마리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은 쪼머리기들을 다섯 마리 다 살려주고, 큰 거 두 마리를 지금 잡았는데, 지금 바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미쳤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크기 보시면은, 저희가 쌍둥이를 잡았나봐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줄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뼘이 딱 20이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한 뼘, 네 뼘, 다섯 뼘 하고, 3, 4cm 남거든요. 1m, 3,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엄청나요, 조심. 우와 여러분 이 보세요. 안에 이가 계속 지금 나 있어가지고 물리면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와 흘러다. 여러분 진짜 얼핏 이렇게 보면은 개 큰 구렁이 한 마리랑 보고 한 마리 있네.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가미 같거든요. 아 들어가. 넣지 마. 느낌 이상해. 그리고 쭉 내려가. 어? 아 이건 느끼 싫어. 왠 줄 알아? 롱꼬. 예. Yeah. 혹시 롱꼬가 영어로 뭐예요? Anus. 그만해. 컷. 자 요거를 레놀이라고 합니다. 레놀. 오, 약간 해삼 롱꼬 비슷하게 생겼죠 맞지? 그럼 내 손은 절대 넣고 싶지 않아. 내시경 한번 해줘. 자 요렇게 잡은 거대한 곰치를 혀는 넣어라. 알았어. 거대한 곰치를 이제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얘네들은 포를 싹 떠가지고 수영장에 있는 바베큐장에 가가지고 한번 바베큐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손질해 가야 되는데 손질 할 줄 아시는 분. 내가 먼저 해볼게. 오, 오 칼 뭐야? American style. 자 그럼 바로 한번 포를 떠볼게요. 신발대 뭐야? 마찬가지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큰 거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두 마리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마리는 토막을 대가지고 저희가 또 곧 있으면 배 위에서 통발을 내리거든요. 그 통발 미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마리만 양쪽으로 포를 떠서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를 추르추르 될 것 같아? 우와 어때 느낌이? 질겨 말이 안 돼. 오 잘리네. 자 여러분 얘네 여기 가죽이 진짜 동물 가죽 느낌이에요. 이거 봐봐. 왜? 살 봐봐. 야 살 미쳤는데? 어. 이거 완전 이거 콜레스테롤 덩어리네. 콜레스테롤? 아니 콜라겐 하려고 그랬지. 와 뼈 두께가 미쳤습니다. 여기 위로 해서 이제 포를 떠야 되는데 뜰 수 있을까? 이거는 오파라이가. 자 그러면 요 무시무시한 머리는 저 멀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장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야 내장만 무슨 얘 50cm요? 라삭 형 그냥 가위로 하자. 진작 말해야지. 라삭 옷 자르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가방 만들어줄까? 아니 지갑 만들어줘. 은혜 주게. 뺨 맞고 싶네. 오오 내시경 사무라이. 와 이게 다 내장이야? 으아 디스커스티. 간이지 이거. 간은 그냥 먹어도 돼 형. 야야야야야야야 냄새. 너 한번 맡아봐. 나 안 맡을래. 장난 아니지? 아
씨. 괜찮아? 리얼이다, 얘. 당연히 리얼이지. 와, 썩었네,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이게 곰치부레입니다, 곰치부레. 한번 터뜨려주세요. 이거 빵 터질 수도 있어. 오, 질겨. 야, 진짜 안 터져. 알았어, 알았어. 터뜨리지 마. 형, 발로 밟아보자. 내가 밟아볼게. 안 돼.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자, 내장 다 제거했고, 바로 씻어줄게요. 야, 너 왜 립싱크.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Let's take a shower.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싹 다 내장을 빼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퍼라이가 손질을 할 건데 자, 잠시만요. 보고형도 라이코 같은 짓 해놨거든요. 와, 미쳤다.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이 곰치가 지방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이게 지방층이고 이게 다 지방이에요, 여러분. 반반이네, 거의 그러면 살이랑 지방이랑. 어? 형이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오, 오. 아, 괴롭한 내벼져. 오, 역시 콜리 동생. 내가 형이야. 아, 형이 발끈할 때가 좋더라. 자, 여러분 곰치 빨래 하고 있습니다. 보고 형 표정. 힘줄 보여? 낡은 렉시. 얼굴 빨개졌어. 알아, 조용히 해. 근데 사실 이 곰치가 조금 비린 맛이 좀 세다고 하거든요. 숯불에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이죠. 어, 뼈 제거. 오! 라사! 사무라이. 하이틴 드라마 같아. 여러분 이게 다 뼈예요. 진짜 미쳤다. 됐나? 그리고 뼈가 약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챙이 같아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 요거로 뺨 맞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내가 형 너 어떻게 쳐. 미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할 때. 나 솔직히 안 아플 줄 알았어. 그거 내가 동생이니까 나도 한 대 맞을게. 아니. 아파, 잠깐만, 아파. 맞아봐야 알지. 언제 때릴 건데? 하나, 둘. 자, 여러분 지금 손질이 다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싹 다 살입니다. 와, 미쳤어. 자,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요 곰치의 껍질을 원래 벗겨서 드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뭐 뺀지가 있어야 벗길 수 있고 저희는 오히려 껍질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바베큐장에 지금 굉장히 조금 널티 해가지고 바닥 쪽으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안 죽으면 됐지. 식중독이야 아니면 컨텐츠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도 염. 자, 여러분 그럼 바베큐장을 한번 이대로 보도록 할게요. 셋. 어이구. 와. Let's go party!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말하는데 멀리서 얼핏 보면은 개군소 같아요, 여러분. 리발. 뭐야?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여러분. 호텔 옆에 있는 수영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텔 근처에 이쪽에다 바베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베큐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베큐 기계인데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봐서? 잔잔하게 잘해. 이게 뭐예요? 이것도 준비돼 있구나. 닦아야 돼요.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자, 이제 불을 어떻게 켜요? 어떻게 켜는 건데? 일단 이거 파이어. 다 하이로 맞춰주고요. 예, 파이어. 이걸로 이그나이트. 파이어! 오! 근데 이거를 닫아서 올려주면 돼요, 온도를. 잠깐만, 이거 닫을 때 뭐 안 했는데? 닫아버서. 최고, 최고.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예열을 한번 쫙 해주도록 할게요. 바삭바삭. 여기 보시면은 바베큐 지금 싹 다 익혔거든요. 자, 이거 한번 들어서 가볼게요. 우와. 우와. 들어가라. 미쳤는데? 우와.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먹을 거야? 그냥 먹으면 또 심심하잖아. 예. Yeah.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아주 다양한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주 다양한 시즈닝들이 많더라고요. 자, 바로 준비했어요. 여기 시푸드 그릴 케이준, 이거는 좀 많이 하죠. 요게 좀 신기해요. 뭐냐면은 타르타르 뭐야? 소스인데 원래 액체잖아. 근데 요거는 가루야. 나 처음 봐. 그리고 이것도 머스타드야. 이게 머스타드 씨앗이라 그래가지고 머스타드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면이 있잖아요. 한 면에는 이게 뭐야? 술 아니었어? 아, 예. Yeah. 바베큐 소스예요. 바베큐 소스를 한쪽에는 쫙 뿌리고 나머지 반쪽에는 조금씩 시즈닝을 쫙쫙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러 가자. 알스가 이러니까 미치겠네. 자, 그러면 얘를 과감하게. 우와 이거 어떻게 나 개잘하나 봐. 야, 너 왜 잘해 갑자기? 나 너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 처음은 좀 그렇지 형. 세컨. 세컨. 자, 붓으로 쫙. 많이. 오케이. A lot of. 자, 여기 허예. Okay, I will. Ah, no. I did. I do. 민망해. 뒤지고 싶어. 저렇게 한쪽 면 지금 쫙 바르고, 자, 나머지 시즈닝은 로고 형이 한번 발라줘. 난 타르타르가 진짜 맛있는 거. 아, 라르라르로르. 예. Yeah. 야야야야야야야. 타르타르. 오, 케이준. 와우. 이건 뭐예요? 시푸드 그릴링이라고 해산물 그릴할 때 붓는 시즈닝. 오고고. 오케이. 하이라이트.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봐. 많이 봤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를 갈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No, it's okay. We are Korean. 이빨로 씹으면 되니까.
자, 여기도 한쪽면 쫙 끝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요걸 이제 빨리 닫아야 훈연처럼 익힐 수 있거든요. 자, 바로 해주세요. 닫아버려?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저희가 이게 시즈닝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어떤 시즈닝이 맛있는지 모르잖아. 도전이지 뭐. 그래, 도전인데 구역질 할 수 있잖아 사실, 못 먹거나. 자, 그래가지고 딜을 하나 걸겠습니다. 뭐. 자, 보시면은 수영장 있는데 여기를 안 들어가면 멍청해요. 왠지 알아요? 오늘 우리 자, 그래서 먹다가 구역질이 나오는 사람은 바로 입수. 오케이. 오케이. 물고요? 아니야. 이거 배구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수영장이 더러워지니까. 야, 이거 왜 이래?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어. 근데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아니요.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때문에. 아.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왜? 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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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기름으로 불이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건 처음이야. 오, 와우. 오, 바베큐 딱 나눠졌네. 난 살짝 쫄았어. 무서워서. 아, 이게 아메리칸 시티즌인데 저 아무렇지 않다. 평온하잖아. 땀 조금만 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대왕곰치 바베큐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이게 바베큐. 여기는 각종 시즈닝.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추배로 때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바베큐를 먼저 한 번씩 먹어보자고. 바베큐가 좀 덜 익었어요. 괜찮아요. 곰치 회로도 먹지 않아요? 먹어봤어? 아니요. 다 익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비주얼 나쁘지 않네. 오, 냄새는 베리굿인데? 그냥 바베큐. 어, 같이 먹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추베르. 춥춥. 와, 맛있는데? 어때요? 그냥 살짝 탄 고기 맛이에요. 어, 근데 괜찮죠? 원래 생선 못 먹는데 괜찮다고 하거든요. 오, 진짜 맛있다. 씹을수록 비려요. 어? 어? 그럼? 어? 어? 헤헤헤, 빠지기 준비하는구만. 아이고, 나로. 야호! 우리 정말 짜, 이거. 짜다고? 바닷물 같아요? 네. 나 안 빠질래요. 괜찮아요? 아, 정말 괜찮네. 이거 너무 괜찮아요. 어, 근데 멋있어요 지금. 아니 머리살 아니,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아, 미안해. 안아주고 싶은데 물이 짜다 그랬어. 싫어요. 하지마. 어, 근데 일단 맛 평가를 해보자면은 물고기의 맛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콜라겐 그 느낌이 세가지고 육고기에 콜라겐 지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맛입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한번 빠진 사람은 일단 패스. 하나 둘 셋. 총배 리발. 나 맞아. 야, 지방만 먹었어. Come there, 로고 선수. 와. 뭐야, 모자야, 이씨. 모자 누구 거야? 아, 너무 웃기다. 와. 방금 솔직히 일부러 슬랩스틱이었지. 구독, 좋아요. 봤어? 몸에서 열나는 거 보여? 조사리언이네. 내가 생각보다 여러분 비위가 세졌나 봐요. 이상한 거 먹다가 내가 쎄. 이렇게 합시다. 하나씩 골라요. 아~ 시즈닝을. 어때? 괜찮지? 좋아. 아니 옆에 보면서 아, 너.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타르타르, 케이준, 시푸드 그릴링, 머스타드. 자, 요 세 개 중에 고르기. 가위바위보. 예. 오케이. 이거 예스. 난 머스타드. 왜냐면 한 번도 안 먹어본 거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저는 케이준. 안전빵으로 왜 이렇게 손을 하나도 안 쳐. 하나도. 나는 타르타르. 오. 자,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초록초록. 초록초록. 자, 여러분 제가 왜 뱉었냐면 머스타드가 갈아서 원래 쓰는 거라 그랬는데. 야, 말하지 마. 빠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치 먹어봤는데요. 너무 추워. 괜찮아. 근데 이 와중에 개록 같은 거 그 타르타르 맛이 궁금해요. 초베르. 한 번 더 빠져볼게요.